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사조 감장합니다. 지금 뭐 이준석 탄핵한다고 신의 한수 가세인에서 매일 야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일등공신이죠.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985년 3월 31일생, 지금 38세 소띠입니다. 출생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병원,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 등록 기준지는 대구 직할시 중구 달성동, 현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본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가는 광주이시, 현직은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노원구 병 당협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이사장, 한국독립야구연맹 총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 개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기사네. 자,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36세의 나이로 현전사상 최초로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되었다. 임명직 선출직을 통틀어 공직을 맡은 경력이 전무한 최초의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역대 최연소 집권 여당 당대표가 될 예정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죠. 하여튼간에 이준석 의원은 굉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현 국민의힘 대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대표 교사로 활동하다.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정계에 입문하였다.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두 노원구 병에 각각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하였고, 세번 연속으로 낙선의 고비를 맞섰으나 과정에서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갔다.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학력은 굉장해요, 이분이. 학력은 부모님은 이수월이고 뭐 키는 174. 학력은 하버드 대학교, 서울 과학 고등학교. 이렇게 저서는 어린 놈이 정치를, 이준석이 말하는 25 이수, 이런, 이분이 하여튼 대단한 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입니다. 학사. 사주로 보겠습니다. 38세 소띠 을축생, 을축년 김여월 기사일, 대운수가 8, 무인 정추 병자 을에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대운입니다. 기사일주가 소띠 토끼달 뱀날이 태어났어요. 기토일주는 자금 평야 흑입니다. 믿을 신이요. 마음이 후덕하고 충성심이 있어요. 사주 토가 많아요. 기사 내 처궁이 이제 합니다. 큰 태양 하생토 하니까 이 사주 신강한 사주예요. 처가 현수관 처입니다. 부모덕도 많고, 처가 굉장히 좋은 처예요. 부모 자리가 김여월인데, 편관이죠, 편관. 편관격이에요. 격국이 이제, 을축, 연주에, 연간에 편관이 투관되어가지고, 편관격인데, 편관격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 남자에게는 아들. 아들과 권력을 의미하는데, 이 편관격은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굵직굵직한 사업, 정치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 편관은 남자에게 자식을 의미하는데, 터성은 건병, 완강, 투쟁, 성급, 고독, 이런 걸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두목입니다. 두목, 군인, 흑객. 하여튼 오늘날의 대기,
대부하는 사람 중에 이 편관이 있는 사주가 많습니다. 저도 월지편관이. 월지편관이라면 용신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 식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 축중에 신금이 있어요. 사유축 삼합 반합이 되어 있고, 격국은 편관격이고, 용신은 신금. 그래서, 금수가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신강 안에가 금수목, 수목이 용신이 될 수, 일단은 월지 편관은 17살이에요. 그 신금, 축중에 신금이 용신이 됩니다. 신금은,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가을, 서쪽 대기라고 시옷. 숫자가 신금이니까 사자가 제일 좋아요. 이 사주. 사자가 좋아요. 흰색. 그리고 재성. 재성도 대기랍니다. 재성은 숫자는 수조, 일류, 근정세, 겨울, 북쪽, 미음, 비읍이 되길래. 그래서 이 사주는 초년에 이제 28세부터 병자 대운부터 대박 나는 재성운이 오면서 대박 나는 사주예요. 대운을 볼것 같으면 초년에 무인 대운은 그런대로 급제 정관 대운이니까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도 갖고 18세 정축 대운은 좋지가 않아요. 대학교 때. 그래서 서울대학교보다는 외국 하버드 대학 쪽으로 외국으로 갔죠. 이때가 사유축 삼합 편인 대운이니까 신강한 사주의 편인은 말을 못 삽니다. 계모예요. 이 대운은 보통이었다. 편인 비견이니까 양자가 되거나 계모가 있는 수. 이 대운이 불발이요. 그리고 이제 28세 병자 대운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하지만은 불발이에요. 27세까지 운세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28세도 정인이 도와도 이 대운은 신강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정인 편제인데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완전히 운세가 도운 곳은 33세부터 35세부터 괜찮아졌어요. 지금 대운은 38세. 작년에 이제 당대표가 됐죠. 자, 이 대운의 편제운에 그래서 됐고, 38세부터 을해 대운이에요. 지금 을해. 편간 정제입니다. 역마인데 움직임이 있고, 어진철을 만납니다. 이 사주가. 조만간에 결혼할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히 43세, 이때 되면은 어진철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44세, 43세부터 결혼운이 도와요. 42세 때 만날 수도 있고. 이 사주는 그 대운이 완전 잘 도왔어요. 30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 그전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나선냈는데 33세부터 35세부터 대박 납니다. 당대표가 돼요. 하루아침에 편제 큰 재물에도 대박 나고 천을기인 대운이죠. 35세부터 천을기인 대운이 들어오면서 신이 도와줘가지고 널리 사회에 신용 있고 출세가 빠르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대박 났어요. 지금 올해부터는 편간우니까 근력, 명예가 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앞으로 계속 근력을 가질 거예요. 그럼도 47세까지 재물 대우니까 재성과 간성운이 도와있어요. 재간, 정제, 움직이면서 이제 착한 재물도 가지고, 그래서 대기를 하다. 48세 갑술대운도 정간, 급제. 약간은 이제 처궁이 다툼이 있는데, 지금도 40세 지나면은 차하고 약간 다툼이 있어요. 57세까지. 그래도 48세 갑술대운도 대기를 해요. 이때는 뭐, 대통령이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요. 58세 계유대운은 10년 뒤에 대통령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58세 계유대운도 편제식신, 이 대운 대박이에요. 58세 때 이 대운 재물이 엄청나게 도움이고, 이 대운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58세, 이때 60세 이후에 대통령 기운이 도왔어요. 식신 편간이니까. 그게 부귀하다.
58세, 60세 가까이 돼서 대통령 운세가 또 왔어요. 기운이 된다. 자, 이분이 45세, 이때 되면 대통령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요. 48세, 대통령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이가. 제가 봤을 때는 60세 이후에. 그리고 68세 임신되면 또 정제 상관 대기를 합되고, 이준석이가 제가 봐서는 언젠가 대통령 한번 해볼 거예요. 78세 신미되면 또 식신 비기니까 대기를 하다. 약한 80세, 90세까지 운세를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90세까지 운세가 대기를 하다. 그래서 이준석은 50대, 제가 봤을 때는 60 가까이 되어서 대통령 운세가 됩니다. 대통령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가 대기를 합니다. 올해 이민년은 정제 정관 재물도 대기를 하고 명예 근위가 대기를 해서 이준석은 탄핵 안 돼요. 사퇴 안 해. 임기 다 채울 거예요. 올해 내년에 대박 나서 갈록이 대기를 해요. 계속 38, 39, 40, 41세 갈록이 대기를 해요. 갈록이 대기를 하는데 무슨 탄핵이 됩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올해 더 지방선거 압승입니다. 압승. 제가 사주적으로 봐서 지방선거 압승할 수 있고 올해 운세가 되길래 올 봄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2월달 뭐 3월달 대통령 당선돼 준승을 하고 밀어줘가지고 3월 되기로 4월달도 기래요. 5월달 또어그 되기를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으로 큰일 나게 하고 6월달도 도화달이요. 인기가 많다. 정인 편인인데 도화달에는 큰 인기가 있고 뭐 가을에도 기라고 겨울에 재물이도 오고 올해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6월달 총선에서 압승한다. 윤석열 후보하고 그렇게 궁합이 좋아요. 정인 편간 궁합이니까 이준석은 큰 일을 할 발자고 큰 세력을 만들어 줍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그리고 사주도 뭐 좋고 학예살이 있으니까 일찍 지혜있고 총명하고 문장을 잘하고 사주도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준석이가.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탄핵 안될 겁니다. 그건 되지가 않아요. 대운은 워낙 좋아. 당분간 그 이준석을 건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이준석 건드리면 본인들이 더 손해입니다. 제가 이 사주 쪽으로 봤을 때는 손해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 할 겁니다. 뭐 국회의원도 단성되고 자신이 천흑인이죠. 37세까지 천흑인, 작년까지 천흑인 대원들 당대표가 되고 원래부터 갈력운이 도왔기 때문에 굉장히 근력이 막강한 운이 도왔어요. 신강한 사주야. 그래서 이준석은 당분간 당대표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학예살이 있으니까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조년에. 뭐 40대 이후에 역마운세니까 어진처를 만날 수 있어요. 어진처를 만나고 근력과 재물이 대결한 운에 도와 있습니다. 오가 도와주고 오가 도와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술이 인목이 고신 올해는 고신이 도와주고 또 올해는 해니까 올해도 괜찮아요. 얼굴이 미남이 되고 정신이 강young해요. 지세지형이라도 올해 운세 괜찮다. 올해는 좀 고신이 도와있네. 그러니까 약간 고독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뭐 괜찮고. 경법에는 좀 북쪽이 좋습니다. 좀 풍수적으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풍수보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북쪽 창문이 좋고
햇빛이 안 드는 그런 풍수를 택해야 되고, 잠자리 뭐 방향은 85년생이니까 뭐 밤에 잘때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머리를 동남쪽으로 해서 자야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야 잠이 잘 와요. 동남쪽으로 뭐 피해야 할 머리 방향은 잠잘 때 북서쪽이에요. 일단 북서쪽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운세가 되기를 하고, 또뭐 사주도 크게 근력을 가지는 사주고, 식신이 축중에 식신생재 제살 되니까 되기를 하고, 뭐 하여튼 58세 이렇게 되면 식신 제살 되면서 크게 될 이대운에도 크게 되기를 하다.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증재 증간이니까 재물도 들어오고 명예 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이런 최연소 당대표로서 뭐 당분간 이분은 뭐 50세 지나서까지 운세가 되길래요. 평생 되기를 합니다. 77세까지 운세가 되기를 하니까 80세까지 지금부터 80세까지 제가 봐서는 80세까지 운세가 되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한번 할 겁니다. 이분이 대단히 감사합니다.